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 아닌 것은 없습니다. 유행가 가사와 똑같습니다. 모든 존재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어거스틴은 두 가지 사랑에 대해 말합니다. 두 가지 사랑이 두 도시를 건설했다.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멸시하는 자기 사랑이 지상도성을 만들었고 자신을 멸시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천상도성을 만들었다. 따라서 지상도성은 자신을 자랑하며 천상도성은 주를 자랑한다. 다만 참사랑이 무엇인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어떤 사랑이냐가 중요합니다. 병든 사랑인가, 잘못된 사랑인가, 맹목적 사랑인가, 건강한 사랑인가, 이기적인 사랑인가, 또 잘못된 사랑인가, 하나님 사랑인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 세상의 비극은 사랑의 왜곡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4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사랑의 왜곡이죠.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어. 미움과 전쟁 역시 사랑의 왜곡에서 시작을 하죠. 도저히 못 살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나라를 사랑하자, 죽어가는 나라를 구원하자, 사랑의 왜곡으로부터 전쟁까지 생기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왜곡된 사랑을 다시 교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에도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없는 것으로부터, 무로부터 유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물에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과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모든 은사들, 선물들은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과 그 방법에 맞게 사용해야 되는 길이 있는 거죠. 사랑에도 길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선물 꾸러미에는 하나님 사랑을 위해 사용해야 된다는 대전제가 들어 있습니다. 자기 사랑을 위하여 사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성품적인 특성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며 자비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예, 사랑하는 인격에서 나오는 성품의 가치들을 이렇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생활하면서도 악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저분은 참 성품이 따뜻해, 참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이 많은 분, 이렇게 이 성품이 뛰어난 분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랑이 겸손한 거지 겸손하다 그래서 사랑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 점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품으로서의 가치를 뛰어넘는 사랑의 본질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죠. 감정의 느낌만이 아닌 그것을 뛰어넘는 사랑 고유의 본질이 뭐냐 하는 거예요. 사랑의 차원, 이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다른 말로 하면 아가페, 이것이 과연 자기 만족을 위한 사랑인가요? 그렇지 않죠. 아니면 타인의 만족을 위한 사랑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 몸을 불사르는 헌신, 그 헌신 속에 반드시 사랑이 있을 것 같은데 아무리 자기 몸을 내어주고 불사르는 헌신이 있어도 사랑이 없을 수 있다. 없을 수 있다. 그렇지요. 우리가 소위 사마리아인 증후군이라고도 부르고 희생양 메커니즘이라고도 부르고 또 자기 파괴적인 자기애들,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만족이나 나의 만족을 위한 희생조차도 진정한 의미의 사랑이 될 수 없다. 그렇다면 참사랑은 무엇이고 참사랑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가? 우리가 질문을 몇 개 던져보면 잘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사랑을 질문하지 말고 증오를 질문해 보세요. 미움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미움은 미움으로부터 오겠죠. 복수는 어디로부터 오는가? 복수로부터 오겠죠. 마귀로부터 사랑이 올 수 있는가? 아니죠. 사탄으로부터 올 수 있는 것, 파멸이 오겠죠. 그러면 벌써 대답이, 우리가 답을 찾아가는 거예요. 사랑은 어디서부터 올까? 어디로부터 올까? 사랑은? 아, 사랑으로부터 오는 것이지. 사랑은 사랑으로부터 옵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4장 8절 함께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은 사랑으로부터 오는데 그 사랑이 사랑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사랑이란 무엇인가요? 아까 헌신과 희생과 아름다운 성품과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더 높은 차원의 이 사랑은 무엇인가? 사랑은 생명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사랑은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기 위한 것. 이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살리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독생자의 생명을 주기까지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이 진정한 아가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너의 기분을 좋게 하고 나의 기분을 좋게 하고 너를 만족시키고 나를 만족시키고 이런 이 평범한 차원의 사랑과 하나님의 아가페의 차원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물론 너와 나의 만족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이것이 본질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결과는 구원입니다. 사랑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아름다운 감성이 아니에요. 아름다운 성품만이 아니에요. 이것을 뛰어넘는 생명의 차원이 사랑을 결정한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만이 나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랑이 영원한 것은 아니죠. 사람의 사랑 어떤가요? 유한하죠. 사람의 생명이 유한한데 사람의 사랑이 얼마나 가겠어요? 또 사람의 성품 자체가 타락했고 사악하고 영악하고 연약하잖아요. 사람의 사랑 역시 사악하고 영악하고 연약한 사랑을 우리는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니까.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8절 함께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는 떨어지지 않아요.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 세멸하지 않는다, 사라지지 않는다, 쓰러지지 않는다, 날아가 버리지 않는다, 없어지지 않는다, 영원하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진실하심, 성실하심에서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는 독생자를 주기까지 사랑하셨는데 우리에게 영생을 주려 하심이라. 생명은 생명이되 영원한 생명이죠. 짧은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인 것입니다. 영원이 뭐예요, 여러분? 그냥 한없이 길면 영원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한없이 긴 의미가 물론 들어있죠. 그러나 그 안에 시간의 길이의 문제만이 아니라 시간의 질이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시간의 질, 어떤 시간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질적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 사회가 고령시대, 고령사회에 접어들었잖아요. 우리의 노년의 시간들이 아주 길어졌어요. 아주 길어졌어요. 그런데 이것이 말이죠. 이 과거의 우리의 생애 주기와 이제 고령사회의 생애 주기가 잘 맞질 않아요. 변화가 되었어요. 단순하게 경제적인 관점에서만 보더라도 균형이 맞질 않아요. 생애 주기와 사회 시스템이 맞질 않아요. 옛날에는 25년 배우고 30년 동안 일하고 10년 더 살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65년의 삶으로 보면 30년 동안을 생산활동을 한 거예요. 꽤 한 거죠. 괜찮아요. 그만하면. 또 농업 중심이었으니까 죽을 때까지 일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30년 배우고 30년 일하고 40년을 더 살아가요. 30년 일하고 70년을 더 살아가요. 70년. 이것 이 30년도 일을 오래 한 사람이 30년 일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중견 기업들, 대기업 직원들이 평균 근무 시간을 보니까 18년이래요. 18년. 이제 18년 나와서 그 퇴직금 가지고 이제 개인 창업을 하는 거죠. 예. 창업 못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뭘 할지 힘들잖아요. 그럼 18년 일하는 거예요. 100년 인생 가운데서 뭔가 안 맞아요. 뭔가 안 맞아요. 오래 살아요. 이게 축복이 아니잖아요. 뭐를 질문해야 됩니까, 우리가? 삶의 질을 질문해야 되잖아요. 질이 문제예요. 여러분, 소득을 창출하는 일을 하고 계세요? 그 소득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소득이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축복이에요, 여러분. 감사히 여기시고 더 열심히 일하세요. 지금 사회가 이렇게 돼 있어요. 유한한 우리 인생에서 삶의 질과 시간의 길이가 함께 충족이 되어야 이것이 축복된 인생이에요. 이것이 행복한 인생이에요.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이 단순히 생명을 길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순간이 영원히 지속되면 좋겠다. 이 순간이 영원히 지속되면 좋겠다고 하는 최고의 행복한 그 순간이 영원히 지속된다고 하는 이쯤은 돼야 이게 최고의 행복이죠. 한순간이라도 내가 평생에 한 번이라도 맛보면 최고의 절정인 그 순간 그 삶의 질이 행복의 질이 영원히 지속된다는 것 이게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냥 길다는 게 아니에요. 천국과 지옥 말이죠. 천국과 지옥은 둘 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히 살아도 될 만큼 충분한 행복과 삶의 질을 가진 그 시간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 이게 축복이에요. 그냥 오래 산다고 축복이 아니에요. 영원히 산다고 축복이 아니에요. 질 낮은 삶으로 영원히 지속되는 것. 이게 지옥이에요. 이게 지옥이에요. 우리가 종말론에서 성경을 보면 종말론에서 지옥의 삶이나 천국의 삶이나 영원한 삶이에요. 그건 틀림이 없어요. 지옥이라 하면 아주 고통스러운 삶의 질을 가지고 영원히 지속되는 것. 이게 지옥. 천국의 삶이라고 하는 것 단 한순간이라도 맛보면 최고의 행복을 느끼는 그 행복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 이것이 천국의 퀄리티인 거예요. 삶의 질이 따라주지 않은 영원한 삶. 너무나 끔찍한 형벌이죠. 이게 지옥이에요. 계시록에서 영원한 삶을 바라보면 생명과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그 예배 드리면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최고의 축복된 삶을 영원히 지속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천국이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영속되는 것 하나님과의 즐겁고 행복한 관계의 연속 이것이 천국의 삶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혼인잔치에 비유를 하는 거죠. 지옥이란 사랑의 단절입니다. 생명의 단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말하면서 반드시 이런 사랑, 생명 이것을 같이 얘기해야 천국과 지옥의 의미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의미를 다 버리고 맹목적으로 오래 산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을 우스꽝스러운 것으로, 기독교의 진리를 우스꽝스러운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영생이 그냥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지옥이 도덕적인 형벌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건강할 때는 생명의 가치를 잘 모릅니다. 사춘기 아이들 보고 죽음을 준비하라 그러고, 오늘 내가 살아서 숨 쉬는 것이 얼마나 행복이냐 그러면 애들이 비웃어요. 그거 당연한 건데 청년 때까지만 해도 그걸 알지를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코로나19 팬데믹을 지나가면서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엄청난 희생을 치르면서도 절제하고 스스로를 격리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함이죠.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죠. 코로나19 사태를 지나면서도 우리가 경제 회복에 힘쓰는 또 이유가 뭐죠? 그 이유가 단지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고 또 경제적 여유를 이 회복하기 위함인가요? 아니죠. 방역이 뭐예요? 생명 지키듯이. 경제 회복, 경제를 지키기 위한, 경제적 생명을 지키기 위한 거죠. 극단적인 상황에서 파국을 막기 위한 경제 정책들이죠. 그렇습니다. 사탄은 경제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을 통제하고 사람들을 온통 경제 문제에 집중하게 해서 더 높은 차원의 생명, 이런 인생의 더 높은 사랑의 가치, 이런 것들을 쳐다보지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생각조차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탄은 사랑의 가치를 자꾸 저급한 가치로 만들고, 사랑의 가치를 물질적 가치로 대치시키고, 사랑의 가치를 경제적 가치, 이런 물질적 가치로만 보도록 사람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사탄의 전략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을 보면 요한이 환상을 봅니다. 환상이에요. 픽션이에요. 픽션. 역사적 사실이 아니고, 이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읽어야죠. 픽션이에요. 환상을 봤어요. 어떤 환상? 꿈에 보니까 이 우상, 짐승의 우상이 있는데 돌이나 청동으로 만들었겠죠. 나무로 만들었겠죠. 그 우상이 갑자기 살아있는 존재가 되더니 지구를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지배하고 자기를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을 다 모조리 죽여버려요. 예. 폭력으로 세상을 지배합니다. 그리고 자기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 표시를 줍니다. 오른손이나 이마에 이 스티커를 붙이는 거예요. 바코드를 하나씩 다 주는 거예요. 짐승의 표, 자기의 표시를 줘서 666 숫자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코드를 가진 사람들만 경제 활동을 하는 거예요. 매매 활동을 하게 되고, 표식이 없으면 매매를 못하게 하는 거죠. 경제 활동을 못해요. 물건을 사고 팔지를 못해요.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마귀의 자식이 아닌 사람들은 삶이 피폐해지고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엄청난 위기요, 엄청난 공포를 경험하고 그렇게 되죠. 경제활동은 생사의 문제. 코로나19 사태, 바이러스의 감염으로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에 기로에 서 있고, 경제 파탄 앞에서 사느냐 죽느냐의 기로에 서 있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바이러스로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 경제 문제로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 어차피 죽음의 문제 앞에 인류가 닥쳐 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는 아니죠. 바이러스로 죽느냐, 배고파 죽느냐, 죽음 앞에서의 문제. 그러나 문제는 사탄이 이것을 이용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모든 시선을 다 경제 문제로, 모든 시선을 다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의 문제로, 우리의 시야를 축소시켜서 사람들의 영혼을 철저하게 지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의 핵심 문제는 생명의 문제예요. 맞아요. 생명의 문제. 문제는 어떤 생명이냐가 문제. 우리의 생명이 오직 바이러스를 향한 생명, 우리의 생명이 오직 경제 문제, 이것으로 우리의 생명이 전부냐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차원이 전부냐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이 전부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영원히 부어지고 그 영원한 생명, 영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생명이 무엇이냐는 거죠. 진짜 우리의 생명, 더 중요한 하나님으로부터 온 우리의 생명의 문제, 하나님으로부터 온 우리의 사랑의 삶, 이걸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참 생명은 참 사랑으로부터 옵니다. 참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변하지 않고 소멸하지 않는 영원한 사랑, 이것이 영생으로 우리에게 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일한다면 우리의 모든 것이 사랑이 될 수 있어요. 경건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새벽부터 애쓰는 어머니의 가사노동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질 수 있습니다. 성도가 세상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일하십니다. 판사의 올바른 판결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랑이 퍼지게 됩니다. 공대 교수의 연구 속에 하나님의 창조주의 사랑이 퍼지게 될 것이에요. 손님을 향한 정직한 서비스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집니다. 사랑을 알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면 모든 것을 알게 돼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한 번 더 읽어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나님 사랑을 알면 영원한 사랑,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이것이 제일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제일입니다. 제일 좋은 것을 소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섭니다. 모든 염려 주께 맡기고 주만 바라봅니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